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스펙과 학벌 없이 취업, 승진, 이직, 창업에 성공하는 행동형 자기개발 가이드라는 부제가 붙은 신재환 지음 황금부엉이 출판의 챌린지 노마드입니다. 우선 신재환 작가 소개글입니다. 종합 온라인 광고 대행사 정글 MNC 이사, 캐리어 관리, 창업 교육, 컨설팅 전문 두 개의 핸들 대표, 학벌 스펙 없이 취업에 성공하고 연봉을 상승시키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행동형 자기개발 전문가. 임용고시 포기 후 27살에 입대할 때까지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부모님과 진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남들이 말하는 통장 잔고 영원의 인생 루저였지만 3,000권에 달하는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하며 경험을 쌓았다. 이후 광고 대행사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4년 만에 억대 연봉의 회사 임원이 되었다. 그동안 2,000여 개 이상의 브랜드를 컨설팅하고 온라인 마케팅 대행 업무를 총괄했으며 매출 증진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했다. 또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소자본, 무자본 창업 컨설팅을 다수 진행했고, 100여 명의 취업 준비생이 마케터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스펙과 학벌이 부족하고 흙수저 출신이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고 믿고 실천 중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연대 업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만 시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 책에 녹여냈다. 챕터 3.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프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 말콤 그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개인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사회, 문화적 요소를 갖추고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 비틀즈,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스티브 잡스를 그 예로 들었죠. 하루에 3시간, 한 주에 20시간으로 보면 1만 시간의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군대에서 읽었을 18시간 몰입의 법칙에 이지성 작가는 하루에 8, 9시간을 일하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일에 대해 생각하는 데 모두 쓴다면 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18시간 몰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주 40시간만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주 80시간 근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력과 성공에 대한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 저자마다 주장하는 노력의 정도는 달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정한 목표가 높다면 이 정도 노력하더라도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요. 노력에 따른 최소한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자기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온라인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회사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집은 일산 쪽이었는데 회사는 사당이었기 때문에 출퇴근만 하루에 두세 시간 걸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공한 사람들처럼 온전히 회사에 일을 집중할 수가 없었지요. 사회에 필요한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평일이든 주말이든 잠자고 밥 먹고 쉬는 시간을 빼고는 제가 선택한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일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제 욕심만큼 노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노력해야 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 회사분들이 두세 명 모여 살고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일을 하고 일을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일하거나 부족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덕분에 일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을 구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분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기도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남들 다 쉬는 주말에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니 말이죠. 당시 저는 인턴에 불과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고, 세계적인 온라인 마케터가 되고 싶었고, 교육 분야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업무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고, 그외 시간에는 미처 해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거나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예외는 없었는데, 때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회복하기도 했어요. 업무 시간을 포함해서 자기 전까지 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노력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그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노력하고 공부했습니다. 4년이 지났을 때쯤에는 제 꿈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 약 1만 5천 시간에서 2만 시간 정도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연봉이 오른 것은 당연하고 40여 명 규모의 회사 임원으로 능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백수 때부터 한 회사의 임원이 되어 일을 하는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꿈을 꾸며 회사를 다닙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든 순간들도 많았는데, 이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나를 꿈꾸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꿈을 이루려면 계단처럼 나눠진 작은 목표를 밟아 나가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음 계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발을 옮기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하나씩 묵묵히 노력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채워야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원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할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할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로 잡아 끌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할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이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 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할일 목록에 별의별 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 다른 모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캐리컬러 제이 파파산 원싱 중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목표를 적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한 가지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한 가지를 실천하세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물 지도는 원하는 것들을 시각화하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인 모치즈키 도시다카는 꿈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시각화하여 가까운 곳에 보이게 두라고 말했어요.
저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할 경험과 얻고 싶은 것들을 시각화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누군가 서점에서 집어든 이 책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 부모님께 전원주택을 사드리거나 용돈을 드리는 것, 또 따뜻하고 아늑한 집에서 사는 것 등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시각화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고자 인터넷에서 제가 꿈꾸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지요. 꿈을 시각화하거나 상상하면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연료가 됩니다. 이렇게 시각화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듯이 다음에 하는 여러 가지 상상들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치열하게 꿈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취업하고 3년 차까지는 주말에도 꿈을 위해 휴식 없이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과 적절한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쉼 없이 달리다 보니 몸과 마음이 과부하가 걸린 것이죠. 그래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 하루는 잠을 푹 자고 다른 하루는 몸은 편히 쉬되 다음 주에 할 일을 생각하면서 월요일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면 클래식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마사지나 사우나를 하기도 하고요. 잠자리가 불편하면 몸에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는 것도 좋지요. 몸과 마음은 충분히 충전하고 나서는 다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여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면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 지치지 않아야 하고 항상 꿈과 목표를 생각해야 하지요.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원하는 시점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머뭇거리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잘안 나왔다고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노력해서 저처럼 스스로의 삶을 증명해 보세요. 그저 꾸준히 오랜 시간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반짝이는 사람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며 노력해 봅시다. 이 책을 읽은 이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 비록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학벌과 스펙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대학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학벌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며 살수 있다.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길이 있다. 네, 지금까지 스펙과 학벌 없이 취업, 승진, 이직, 창업에 성공하는 행동형 자기개발 가이드, 챌린지 노마드의 일부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신재환 작가님과 황금부엉이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낭낭서가였습니다.